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어서 스구일의 그러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번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센서 쪽이었나요? 카운터죠? 카운터 쪽하고, 그 다음에 얼럿 아이디 기준으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은, 이렇게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많은 카운트에 공격들이 들어온 거에서 요거를 보시면 연관된 이벤트 정보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럿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분석 도구들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공격 패턴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또 다른 쪽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소스 IP, 그 다음에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요거 이제 네 개에서 기준점으로 나오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IP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많은 그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주요 기능들을 좀 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의 이런 개념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IP 쪽에서 쿼리 쪽, 퀴쿼리죠. 예, 퀴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여기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하나의 그런 로그 정보에서 등가만대로 데이터베이스죠. 예,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는 로그 정보를 이렇게 수국이라는 곳에서 요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퀴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테이블이라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IP나 소스 IP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직접 쿼리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쿼리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요 IP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IP죠. 예, 소스 IP면은 여기에서 찍으면은 소스 IP는 얘가 되겠죠. 이 소스 IP 기준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정보들을 직접 쿼리에서 불러온 그 문들이 쿼리문들이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스구일에서는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소스 IP 기준으로 발생된 이벤트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상세하게 뽑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이 IP를 명확하게 안다. 이게 침해를 발생시키는 IP, 공격들을 현재 진행시키는 그런 IP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소스 IP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쿼리를 검색하시면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분만 보겠다, 이 기준을 일부분만 보겠다고 한다면은 이 쿼리들을 고쳐가지고 이런 타임 스탬프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고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IP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도 어느 정도 시기 때 이제 공격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요 타임 스탬프하고 그 다음에 요 IP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일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문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조건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비슷한 기능들은 아래 보면 어드밴스 쿼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쿼리문들을 좀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dd union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정보들을 end나 or나 not이나 뭐 like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다 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정보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TCP/IP에서 아니면 뭐 데이터 정보에서 어떤 것보다 좀 더 긴 거 아니면 페이로드 기준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 정보를 또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서브미트를 하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만 이렇게 좀 쿼리문들이 또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골라내고 싶을 때, 옵션들을 골라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을 볼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까지 현재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 정도까지 정보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 IP 정보, 특히 IP 정보를 보는 것은 한 요 정도. 예, 그래서
IP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내부 IP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검색이 안 되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내부 IP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색들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자기가, 검색하고자 하는, 예, 그런 사이트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요거는 내부 IP이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겠죠.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더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몇개 사이트들을 미리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실드, 우리가 디실드 맞나요, 이게요? 예, 디실드죠? 예, .org. 예, 요쪽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IP 정보들이죠. IP의 그런 후이즈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IP 업체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포트 정보들이나 일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는 포트 정보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 IP가 어떤 회사일 것인가, 또 어디 쪽 나라에 쪽에서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사이트는 현재 기준으로, 뭐 나중에는 뭐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기준으로는 좀 악성 코드를 좀 배포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된, 예, 그런 사이트 의심되는, 예, 매레어로 의심되는 그런 사이트 하나를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제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악성 코드 배포하고 좀 관련된 그런 사이트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정보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저희가 센트럴업스라는 닷넷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요거였죠.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요 사이트, 검색이 안 됐던 사이트였었죠. 근데 실제 IP 정보들을, 동작하고 있는 IP 정보들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에서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검색하는, 예, 그리고 후이즈 정보들을 또 앞에하고 같이 정보들을 검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더 정확한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관련된 도메인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가, 어떤 도메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위협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게 위협적인 정보들이 있는가, 악성코드, 특히나 이제 악성코드 배포지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MDA라고 세이프 브라우징, 그런 바이러스 토탈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트래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 정보들을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MDL 같은 경우에는 메리어 도메인 리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메리어 도메인 리스트요. 그래서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요게 피싱으로 사용한다거나 어떤 악성 코드 배포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라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들,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 배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이트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도메인 리스트 정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도메인 리스트 정보들은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같은 거죠.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는 어떤 악의적인 파일들을 검색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한 70개 정도, 예, 그 70개 정도의 그러한 백신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 백신 업체에서 탐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그 URL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파일을 검색하는 거고 URL 정보들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URL 정보들을 검색을 하면은 이게 악의적인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악의적인 사이트 IP 정보라고 제가 하나 골라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alicious라고 나오면은 뭐 물론 이제 100% 이게 악성코드다, 악성코드 배포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의심되는 정보들이 일부 등록은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구일 정보, 이 시큐리티 오니언에 있는 이 스구일 모니터링 도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 IP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가 뭔가 시도를 했을 때이 IP가 실제 공격자 IP가 어디 지역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악성 코드 배포지 IP라면은 그쪽 사이트가 감염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또 공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쪽 담당자들한테 또 알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대응을 할때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오픈 도구로 이용하는 도구에서 이 정도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실무에서도 이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진입탐지 시스템에서도 이 바이러스 토탈 그 정보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성 코드 배포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구일의 기능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